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급여 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슬째 집가, 그래서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 국가에서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제가 급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24년 4월 이번 달부터 싹 바뀌었다는 거죠. 보험료와 보장 한도, 약관 해석이 바뀌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꼼꼼히 비교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 또 4월달 또 지금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출시 기념 4월달 한 달만 정권 무진단, 무진단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체증형 뭐 2종, 납입기간 뭐 여러가지, 최대 가입금액은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지금 된다. 네, 그래서 체증형은 5년 7년 납입하고 체증형으로 되고, 근데 2종은 체증형 플러스 20년 납입으로 지금 정권 무진단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핵심 특약은 제가 1호 등급 받으면 매월 70만원, 간편도 70만원, 표준형은 정말 저렴해요. 보험료가 정말 역대급이에요. 제가 보면 라이나 DB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납입 면제도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 돼요, 표준형은. 근데 간편은 325. 네, DB생명이나 라이나는 머리만 고지상인데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표준형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우리 건강보험 가입한 것처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다 보니까 가입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특히 60세, 65세 어르신 분들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15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편밖에 가입이 안 돼요. 간편은 근데 또 보험료가 비싸. 네.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 받으면 시설급여 70만원씩 나오고 간편도 70만원까지 나온다. 신규 특약 7종으로 장수의 고민을 노후로, 그래서 장기요양 1호 등급 받으면 2천만원 받을 수 있고요, 간편은 1천만원, 장기요양 1호 등급 감명자금은 최대 5년간 30만원 더 나온다. 제가 서비스는 방문요양지원금이 DB처럼 10만원 나오고요,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5등급이 아니고 인지지원등급은 6등급은 아니고 5등급 탈락되신 분들, 우리가 등급은 45점부터 59점까지는 5등급, 그 다음에 60점부터 65점은 뭐 4등급, 3등급 점수가 올라가요. 그 점수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자가 나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날짜, 인지, 생활,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냐, 뭐 여러가지 점수를 매기는데 그 합산해서 45점 미만은 5등급이 탈락이에요. 인지지원등급이죠. 근데 인지지원등급이 45점 미만인데 그 등급도 복지연구 지원금을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매우 대박이죠. 손해율이 높아요. 그리고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받으면 주야간 보호도 매월 10만원씩 나온다. 시설 같은 경우는 1, 2등급 받으면 식사 재료비 지원금이 월 30만원 나오고, 요양원에 또 입소해서 상급 침실 이용 추가 비용이 월 30만원 나온다. 요것도 라이나나 DB나 동향이 없던 새로운 담보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급여 매월 70만원이랑 인지지원, 위에 보시면 방문 요양 복지연구 주야간 보호 합산해서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시설은 70만원 기본에다가 식사 재료비 침실까지 합사해서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짝꿍 특약 2종을 얼마나 가입했더라면 한도 초과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 보호망이 지금 가입서에서 보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한화생명은 두 가지예요. 머리만 고지상이 라이나나 DB처럼 있는 게 아니고 정권 다 표준체처럼 고지하고 가입하는 기본형이 있어요. 물론 장기요양 등급 가는데 입원, 수술 여러 가지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병원에 안 가던가 깔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유병자 325 보험으로 비싸게 가입을 해야 돼요. 네. 자, 여기 볼게요.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100만원 가입금액, 사망보험은 100만원이고요.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100만원, 100만원 넣어드릴 거예요. 100만원. 그리고 30년나 100세요. 뭐 90세나 95세 아니에요. 동양처럼 90세, 라이나 DB처럼 95세 아닙니다. 아니고요. 100세 만기예요. 비갱 진영으로 됩니다. 30년나. 근데 표준치 얼마냐? 봐보세요. 34,800원. 정말 역대급이죠. 보험료가 이마만큼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고지사항이 머리만 보는 게 아니고 앞내심, 우리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가입한 것처럼 똑같이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기는 여간 까다롭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병력 없는 사람들은 라이나 DB 동양보다는 하나생명으로 강추합니다. 30년나 100세. 일단은 장기요양 등급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죠. 90세나 95세도 아닌 100세까지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재해사망으로 100만원. 일반 사망은 아니에요. 재해사망. 장기요양 등급받으면 100만원씩 언제까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재해사망 있고 장기요양 등급받으면 100만원까지 나온다. 네, 이게 매우 큰 장점이다. 그리고 납입면제. 납입면제는 후유장애가 50% 이상, 예, DB처럼 80% 아니에요. 50%.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네,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대요. 네, 이게 매우 큰 장점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3만원대로 50대 남성, 네, 50대 남성이면 이 정도면 매우 저렴한 거예요. 보험료가 얼마예요? 보험료가 34,000원. 라이나 아까 얼마였어요? 라이나 7만원. 라이나보다 거의 2분의 1 저렴합니다. 2분의 1.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성 볼게요. 여성은 얼마예요? 똑같이. 아, 죄송합니다. 50세 유병자예요. 그 다음에 325 유병자. 325. 그러면 내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나 여러 가지 걸렸다. 아, 물론 하나생명은 암에 걸렸으면 325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돼요. 하지만 라이나나 DB생명은 머리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생명은 암 환자나 325, 5의 암이 걸리잖아요. 네, 아까 표준형, 그것도 암에 걸리기 때문에 암 환자는 가입이 안 된다. 그게 또 단점이에요.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심사를 까다롭게 볼 테니까 보험료는 저렴하게 받을게. 그게 하나생명. 심사는 까다롭지 않고 머리만 고지하고 암이든 나머지 머리 밑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 하지만 보험료 좀 더 비싸게 받을게. 라이나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병자는 51,0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준형은 34,000원. 유병자 325는 51,000원으로 50대 남성 30년나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하나생명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장애 후장애 50%거나 아니면은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다. 하지만 라이나나 DB생명은 후유장애 80%나 아니면은 중증치매 시대 3점을 받아야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50대 여성 기준으로 30년나 100세 만기예요. 보험료가 얼마예요? 62,852원. 62,852원. 물론 남성 50대 남성보다 똑같은 나이인데 3만원. 여성은 얼마예요? 62,000원. 거의 2배 정도 비싸. 왜? 여자분들이 사망보험금이나 아니면 암내심은 더 저렴한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남성보다 10년 오래 사니까.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여성분들 특히 나중에 갱년기 되거나 아니면은 60대, 70대가 되면 무릎, 특히 관절 많이 안 좋잖아요. 뼈 마디.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이 거의 2배 이상 비싸다는 거죠. 표준체는 병력 없는 사람들이 6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자, 병력 있는 사람들은 비싸요. 예, 10만원. 1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10만원. 50대 여성, 30년나 100세 만기, 325 유병자 보험이에요. 유병자 보험으로 10만원. 10만원이긴 하지만 저는 라이나보다 하나생명을 추천해줘요. 물론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라이나는 가입이 되고 하나생명은 가입이 안 되겠지만 왜 하나생명을 해드리냐면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하나생명은 납입 면제가 되니까. 하지만 라이나는 중증 치매심에 납입 면제가 되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 생명이 추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싸다 할지라도 차라리 하나 생명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95세까지만 되지만 라이나는 5세 더 많은 100세까지 되니까 그래서 하나 생명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근데 병적 암, 뇌심 걸린 암 걸린 사람들은 라이나는 가능하지만 하나 생명은 안 된다는 거. 근데 사망 시에는 주계약 제3만 100만원만 나오고 끝이에요. 하나 생명은. 하지만 라이나는 사망 시에 내가 납입했던 계약자 적립금을 주기 때문에 계약자 적립금을 주기 때문에 거의 3천만원 정도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사망보험금을. 하지만 하나 생명은 어떻게 된다? 제로 사망 시에 100만원 나오고요.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안 준다. 보험금을 질병으로 사망하면 안 주고 제로 사망해야 100만원 준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